예, 열림 플랫폼 보조기기 PI 가이드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MA원 교수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군입재활원 열림 플랫폼의 의뢰를 받아서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로고, 쉐입, 그리고 커넥터에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보조기기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모델링과 프린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보조기기를 당연히 위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보조기기는 의지 및 재활 보조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기기를 대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기는 사기업에 의해서 개발되고 판매되는 일반적인 제품과 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을 된 보조기기라도 시각처 통해서 갖추기 어려우고요. 그리고 심의성 결여되기 쉬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재활원 열림플랫폼에서는 보조기기 P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열림플랫폼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서 시각처 통일성 그리고 심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차적으로 국립재활원 열린 플랫폼의 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나아가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외부 협력기관이나 개인 제작자에게도 보급돼서 보조기기 개발에 지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는 원칙과 규정, 그리고 수치 또는 공식이나 아키타입, 이유와 효과, 적용 사례, 예외 등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보조기기 구성의 개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는 본기기와의 관계에서 필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저 사용을 위한 보조기기 손잡이다라고 했을 때 수저가 본기기고 손잡이는 보조기기가 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보조적 수단이면서 그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의 정도에 따라서 그 디자인의 목표 그리고 사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즉 동일한 사용 보조기기라고 하더라도 중증 장애인인지 또는 뭐 노약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목표와 기능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보조기기는 3D 출력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한 개의 파트로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파트가 결합된 경우도 있겠고 그 안에 PCB가 결합이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3D 프린팅으로 된그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부재로서 뭐 고무, 금속, 목재 또는 패브릭 이런 것들이 결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가 본기기 또는 가구 또는 시설물 등과 결합이 되겠거나 또 본기기와 이제 그 본기기에 부착이 돼서 사용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커넥터들이 연결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램프라든지 볼 소켓 조인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보조기기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기 쉽고요. 그 결과 단일한 조형물도 보이지 않게 돼서 심미성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PI 가이드라인을 위한 그 보조기기 카테고라이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를 구분할 때 실용적이면서 의미 있는 기준은 사실상 재질, 거리 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재질은 또 제작 방법과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즉 필라멘트, 목재, 금속. 패브릭에는 천 또는 가죽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3D 프린팅, 목재는 뭐 방법이 다양하겠고요. 패브릭은 주로 이제 봉제, 바느질이 연결,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기 디자인이 일반 제품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제품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타적 특허권을 확보해 가면서 사출성이 주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죠. 반면 보조기기는 복지와 공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법을 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반 제품이 디자이너가 공장제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한다면 보조기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주문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을 전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제품의 경우는 신빙성과 기능성, 사용성 등이 중요한데요. 오픈 보조기기에 있어서도 이것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불어서 안전성, 뭐 신빙성,
또 인간공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그 자체로 완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갖고 있지만 보조기기의 경우는 보조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결되지 않는 성격을 좀 갖기도 합니다. 일반 제품 B2C가 일반적인 경우에 반해서 보조기기는 B2G 또는 시장 경제 외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보조기기 디자인 프로세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리는 이 프로세스에는 본격적인 디자인 이전의 과정, 즉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수렴하는 단계는 여기서는 포함이 시키지 않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요자의 수요가 파악되고 된 이후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고요. 이때에는 디자인의 목표점, 그리고 제한점이 무엇인지,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최대한 문장화해서 적습니다. 여기서 본기기 또는 사용자를 모델링합니다. 이러면서 핵심 설계 변수를 확인한 것이죠.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합니다. 이때 복수의 솔루션들을 확보해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리스트를 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진행해야 될 디자인 목표가 바뀌는 게 좋겠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주어진 솔루션, 확보된 솔루션 가운데 적용할 만한 것을 찾아서 PI를 적용해 봅니다. PI 적용에 있어서는 shape, 그리고 커넥터, 그리고 가장 쉬운 로고는 마지막에 적용해 봅니다. 이어서 제작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제작 합리성은 어떻게 하면 서포터가 적게 프린트할 것인가, 출력 방향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그리고 적절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성품을 고려할 수는 없을까 등등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진행했던 솔루션 말고 다른 솔루션들이 검토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프로세스 하시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PI 가이드라인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I 가이드라인을 정보로서만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실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아서 종합상자로 만들었습니다. 구성물은 로고, 쉐입, 그리고 3D 프린팅, 레디오스 룰러, 커넥터, 그리고 가이드라인 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 로고는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두 개의 3D 프린팅된 로고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열린 플랫폼 PI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에치드 벨트,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가 들어있는 총 7종의 출력물이 있습니다. 이어서 3D 프린팅 레디우스 룰러인데요. 제품 모서리 알값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인데요. 0.1mm에서 3.0mm까지 0.2mm 단위로 그 알값이 바뀌는 연속적인 모서리 형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커넥터인데요. 5형 볼트, N형 슬라이드, 로고형 조인트, 이 3종의 커넥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제본된 가이드라인 책자 한 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PI 가이드라인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고는 PI, 그러니까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로고를 적용하기 곤란한 보조기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PI용 로고는 열린 플랫폼의 원래의 오픈 로고를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의 오픈 로고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 형상들, 색이 뭐 다양한 것들, 작은 형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해서 단순화시킨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별 로고의 적용 방법을 볼 텐데요. 아까 카테고리를 플라스틱, 우드, 메탈, 패브릭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로고의 적용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과 모델링, 그리고 메이드라벨을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로 인그레이빙하는 방법,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이렇습니다. 여기 점은 작게 찍혀, 뭐한 셀에만 찍혀 있지만,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플라스틱 3D 프린팅을 했을 때, 그 로고를 3D 프린팅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저 인그레이빙은 목재 한정되기도 하고, 또는
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과 모델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열린 플랫폼의 오픈 로고를 보조기기 표면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그 PI 로고를 표현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열린 플랫폼 기반 보조기기 제작할 때 국립재활원에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사각형 로고 또 직사각형 로고가 있고요. 이 최소 크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소 크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정밀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 크기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픈 로고의 위치인데요. 정사각형 로고의 경우는 이 표면의 중앙에 도입을 하고 직사각형 로고도 이제 중앙에 도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중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상에서 제외된 부분 빼고 이 영역에서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또는 직사각형 로고를 중앙의 하단부에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용 위치는 가이드를 여기서 드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디자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팅의 방향, 보일 때 각도, 노출 정도, 신체와의 접촉 여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로고의 음각 또는 양각 표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위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 오픈 글씨는 양각 표현한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 로고가 새겨진 그라운드 면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다음에 그 글자들은 양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픈 로고가 기준면에 돌출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노출되어 있는 표면에 따라서 매끄럽게 만들기 어렵기도 합니다. 또는 글씨가 음각으로 된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많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테두리를 이렇게 두를 수 없는 요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를 두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는 음각으로 표현한 것이 뭐 가능하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이드 라벨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드 라벨은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메이드 라벨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라벨은 뭐 알루미늄 라벨, 그리고 직조 라벨, 가죽 라벨 등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색상, 재질, 후가공 표현력이 우수한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사전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속 라벨과 직조 라벨이 큰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드와 메탈 재질에는 알루미늄 라벨, 그리고 패브릭 쪽에는 직조 라벨 또 가죽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쉐입이 되겠습니다. 쉐입은 형상 전체에서 전해진 조형성인데요. 적용 범위가 넓진 않지만 세련된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쉐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3D 사출 형형, 3D 프린팅이 적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외 우드나 메탈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의 경우 전부 다 적용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덩어리가 없는 입체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외에 면제, 보듯이 면제 또는 선제, 이런 경우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세련된 시각적 통일성 또는 시각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만들고자 하는 열린 플랫폼 보조기기에 엣지드 벨트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엣지드 벨트는 45도 챔퍼면이죠. 챔퍼면과 곡면으로 만들어진 띠 형상의 조형 언어로서 육면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준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 챔퍼로 만들어진 모서리의 긴장감, 그리고 곡면이 만들어낸 우아함, 이것들이 열린 플랫폼 보조기기만의 독특한 조형성, 그리고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체포는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서 날카로운 모서리 면을 없애면서도 3D 프린팅했을 때 깨끗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서포트를 만들지 않으면서 3D 프린팅이 출력했을 때 강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면체를 기준으로 할 때, 전부 다 이제 육면체죠. A타입 엣지드 벨트, B타입 엣지드 벨트 두 가지가 있는데, A타입의 경우는 이렇게 띠로 돌아가는 엣지드 벨트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B타입의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총 모서리가 8개, 이 모서리 면을 지나는 엣지드 벨트가 되겠습니다. 엣지드 벨트의 두께, 곡률, 그것은 R1과 R2의 길이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엣지드 벨트가 있을 경우, 이것이 R1, 그리고 이 길이가 R2가 되겠죠. 그럼 R2에서 R1을 빼면, 요 챔퍼면의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챔퍼면의 요 삼각형 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겠죠. 따라서 요 챔퍼면의 길이는 R2에서 R1을 뺀그 길이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엣지드 벨트의 두께는 전체 길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 이 W가 되겠죠. 전체 길이의 약 8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 적정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엣지드 벨트의 두께가 있는데요. 이 좌상에서 우상으로 가는 요런 정도가 적절한 것이 되겠는데, 이 좌상이나 우하의 경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상의 경우는 엣지드 벨트로 느껴진다기보다 이 면이 너무 그이 좁기 때문에 엣지드 벨트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경우 제 우하단인데요. 여기 R1의 R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날카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이렇게 좌상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는 폭이 좋은데, 이 중에서도 전체 폭과 엣지드 벨트의 두께의 비율을 봤을 때 가운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타입 엣지드 벨트와 B타입 엣지드 벨트가 있고요.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엣지드 벨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원기둥인데, 원기둥의 경우는 단면이 정확히 원인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그 면을 챔퍼면으로 자른 그런 원기둥도 가능하겠습니다. 엣지드 벨트의 곡면에는 최소한의 R값이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는 형상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엣지드 벨트를 적용할 때 A타입을 적용할 것인지 B타입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디자인 때 다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손톱깎이 보조기의 경우는 이쪽 모서리 말합니다. 이쪽 모서리가 어느 정도 면을 확보해야 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엣지드 벨트 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엣지드 벨트 B타입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원예 목재 화분의 경우는 이렇게 나무가 목재가 이제 T자로 만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감싸주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런 형태의 B타입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후방 카메라의 경우는 뒷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전면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타입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컬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포인트 칼라를 적용해서 산뜻함과 통일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컬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열린 플랫폼 CI에서 추출한 총네 가지 컬러, 옐로우, 블루, 그리고 레드, 그리고 그린, 정확한 색상 명은 아닙니다. 이네 가지의 색상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의 RGB 값이 적혀 있고요. 여기 적용할 만한 큐비콘의 필라멘트의 모델들이 적혀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흰색과 검은색 필라멘트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 전체를 컬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컬러의 경우 이 네색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경우 이제 흰색 본체로 되어 있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컬러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손잡이 적용했는데요. 손잡이가 작지 않죠. 근데 크지만 강조되는 위치에 있고 잘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를 이 경우는 손잡이 적용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면적이 적은 부분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커넥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기기는 가구 또는 본기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기능 부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커넥터가 포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커넥터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대로 노출시켜서 이걸 통해서 시각적 세련됨, 또 제품으로서의 미감을 활용해서 아이덴티티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PI 가이드라인에서는 오픈 로고를 활용한 세 가지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커넥터 모델링 데이터는 축소 확대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 3차원상으로 확대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3차원상이라는 것은 XYZ, XYZ 값 중에서 뭐 X 값만 늘린다든지, 뭐 XY 값만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축, XYZ를 같이 축소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O형 볼트를 보겠습니다. O형 볼트는 볼트 머리가 기어 형상인 볼트를 의미합니다. 이 기형상의 볼트 머리는 볼트를 결착할 때, 이렇게 돌리거나 뺄 때, 토크를 높이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볼트의 길이, 이 길이죠. 이거는 이제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자유로운데, 요 볼트 머리의 비례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용된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자, 다음 N형 슬라이더인데요. N형 슬라이더는 오픈의 N자의 형상의 슬라이드 부품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이유로 오픈 플랫폼의 N자의 형상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인 이유 또는 3D 프린팅상의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 개의 부품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연결할 때 쓰인 부품이고요. 이때 연결은 영구적으로 결합할 때도 있겠고, 일시적으로 연결한 다음에 다시 분해하거나 할때두 경우 다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더의 이 깊이는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이 비례, 요것들은, 이 N형 슬라이더의, 이 규격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로고형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로고형 조인트는 오픈 로고를 적용한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부품, 이 경우는 원형 보조기의 손잡이인데요. 손잡이 원형,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달형 두 개를 붙여서, 그 위에 로고형 조인트를 결합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반달 형상을 이제 연결할 때 쓰이는 조인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치수는 최소 치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프린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 PI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 요소, 로고, 쉐입, 커넥터 이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3D 모델링과 프린팅의 일반적인 참고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3D 프린팅에서 필렛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필렛 또는 엣지가 될 텐데, 이렇게 굉장히 작게 들어가면은 이제 곡선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그냥 모서리이구나라고 느껴질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렛을 크게 주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형상이 되지만 3D 프린팅했을 때 서포터가 생기기도 쉽고
또 그리고 엣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엣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mm 이상의 알값은 모서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저 베이직한 3D 프린팅의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인데요. 프린팅할 때 이렇게 바닥 면적이 있는 것이 좋죠. 위에 쌓아 놓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거꾸로 낼 경우는 여기 서포터가 쌓이거나 서포터가 생기거나 또는 이것이 프린팅되다 무너진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다음 공차에 대한 것인데요. 0.3mm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0.1mm 정도가 되면은 이 프린팅의 특성상 굉장히 빡빡하게 끼워져서 작동하지 않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3D 프린팅 기기의 정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치수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3D 프린팅 기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물체를 프린팅한 경우다 하면 이렇게 프린팅은 할 수가 없겠고요. 이것을 잘라서 두 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서포터를 없애는 것이, 서포터 없이 출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될 텐데요. 서포터 없이 브릿지가 가능한 형상이 이렇습니다. 그 완전 아치가 아니라 고딕식 그 아치가 되게 하거나 이 모서리가 되게 만들어지는 형상이 좋겠습니다. 이때 15mm, 또는 여기 높이는 5mm 정도가 가능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행,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나오는 가지 같은 거죠. 이 오버행은 45도일 경우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45도보다 이더 커진 경우, 뭐 60도, 뭐 80도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없고요. 45도보다 더 낮아진 경우, 40도, 30도가 되면은 요 밑에 서포터가 그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옆면 디테일 제작할 때 각도 또한 45도를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나오는 그 형태인데요. 이것이 이 각도가 45도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립할 때 방식인데 이거는 반 원형 두 개를 프린트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 원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기둥을 만들 경우는 이 밑에 부분에 서포터가 생기거나 하겠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따로따로 프린트해서 두개 결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서포터 없이 원통을 프린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지름, 이제 알값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4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도를 유지하면서 이 커팅면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밑면의 길은 R 곱하기 루트 2 정도가 될 텐데, 이것보다 작을수록 원기둥의 형상이 뚜렷하게 인식되겠죠. 잘리는 밑면이 작아지니까요. 하지만 너무 작아질 경우는 이 각도가 45도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또한 위험해집니다. 자, 또 이제 레이어의 각도, 이것도 이제 45도 규칙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렇게 쌓아 올린 경우는 문제 없겠지만, 이 각도가 전부 다 예각이 돼서 45도보다 더 작아지면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버행, 슬링, 아일랜드, 언스테이블 한 형태에 있어서 서포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챔퍼면에 대한 것인데요. 챔퍼는 서포터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뒤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챔퍼가 있는 경우는 프린트 방향이 뭐 밑에서 프린트해도 옆에서 프린트해도 똑같이 조건이 주어집니다. 나사면의 경우 챔퍼를 적용을 했을 때는 프린트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챔퍼가 전혀 없이 프린트할 경우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보석이 만날 경우는 챔퍼면의 형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인데요. 체크리스트는 앞서 제공된 그 PI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이 잘 체크리스트를 적용했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이름이 있고요.
개발한 보조기기 이름, 개발자, 작성일자 적고요. 그리고 여기 요로고, 쉐입, 커넥터, 그리고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이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또 하위에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은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 좀 추상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고는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될 것이고 되겠지만 쉐입, 커넥터 또 경우에 따라서 3D 프린팅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필수 선택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 체크를 해가면서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두 개보다 많다.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기기의 P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